농심 튀김우동 따끈한 튀김우동 구미 김종순 씨 얍! 중량은 62g, 315kcal 권장 소비자 가격은 850원입니다. 와, 중량은 6.9g. 제조원은 충용심, 경기도 안성시 공단로. 와우, 건더기 스프가 미리 이렇게 들어있군요. 오, 잘 나온다. 와우, 아하, 얘들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구나. 콕콕콕, 라면 뽑기도 이렇게 귀여운 모양에 들어있었는데. 오, 이렇구나. 약간 납작한 면. 튀김의 향기. 아, 튀김 향기 좋다. 라면마다의 냄새가 다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튀김이 둘러져 있어요. 그러면 분말 스프를 한번 찢어서. 색깔이 특이하네요. 오호호. 오, 이 스프 안에 미역인지 뭔지 이게 뭘까요? 살짝 보니까 약간 모래 색깔입니다. 갈색, 흑빛, 흑색. 와우, 그렇구나. 한번 그러면 찍어 먹어볼게요. 살짝. 와우! 짜다! 그러면서도 다른 향기가 있죠? 오뎅 국물의 느낌이 있어요. 튀김이 들어간 오뎅 국물 맛? 정말 스프를 라면 제조회사들이 잘 만드는군요. 특징에 따라서 향을 낸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이 면도 보면은 조금 더 튀겼다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따르시오 따르시오. 자, 표지판까지. 봉지라면이 모조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컵라면의 표지선에 표지선을 보고 안도감을 느끼실 겁니다. 컵라면 사이즈가 작아서 작은 책이 딱 사이즈가 딱 가려주기에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롱맨이 아주 딱 사이즈가 적당하죠. 오래전에 샀는데 새 책입니다. 아, 이뻐라. 이 외국적인 이 글씨들의 아름다운 조화미. 아, 눈 돌아가. 무슨 뜻일까? 항상 궁금해하면서 보지. 이 미스테리한 형상들의 나열. 아름다워. 그걸로 만족해. 그리고 이렇게 나의 식량을 위해 컵라면을 눌러주고 있다니 고맙다 롱맨아. 롱맨아 수고했다. 내 역할은 오늘은 여기까지. 우동이 잘 익어졌는지. 오, 오, 스멜 나이스 원더풀 판타스틱 고지어스 쿨. 느껴진다 느껴져. 우동 향기가 느껴져. 오늘도 운동 위생저가 전달을 해줄 것입니다. 무엇을? 튀김 우동 컵 라면을 쫙! 잘 씻어주십시오. 스프의 그 색깔대로 갈색빛이 도는 물이 보이시니까. 어, 나이스. 그리고 약간 넓적한 우동면처럼 넓적하게 만들어진 이거. 그리고 약간 국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 있습니다. 마치 우동처럼 말이죠. 맛있다. 아, 우동의 국물 맛. 귀여운 녀석을 위에 살짝 아름답게 올려놓고. 튀김, 튀김옷 입힌 요거.
아, 맛있다. 아, 뜨겁다. 오, 가슴까지 전해지는 이 우동 국물의 화끈함. 뜨겁게 내려가는. 당장 5분 안에 출출함을 달래야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할 때는 컵라면만큼 그렇게 구세주가 있나 싶네요. 아, 이 MSG의 향이야. 아, 뜨거워. 아,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아, 잘 먹었다. 튀김우동 오늘도 맛있게 느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